반갑습니다. 회비 국민의 냉장 허인입니다. 따뜻한 모금 국가보훈처와 KB 국장, KB 국민은행이 함께 준비한 2018년 중장기 복무 재래군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아주신 내외 기빈과 기업인, 구직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건네주신 국가보훈처 표진 장관님, 서울지방병무청 김종호 청장님, 해양경찰청 정욱환 총경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및 참가자 여러분,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계절인 가을이 어느덧 우리 곁에 단풍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가을은 벌써 우리 곁에 왔지만 안타깝게도 취업시장에서의 한판은 여전히 물러날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노년은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누리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KB 국민은행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지난 2011년 전국민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인 KB 우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재를 구하는 기업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총 13회의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구직자들에게 내일의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동시에 기업들은 뛰어난 인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일자리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및 참가자 여러분, 이번 박람회는 국토방위의 임무 수행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재래군인분들에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고자 국가보훈처와 KB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개최하는 행복 일자리 페스티벌입니다. KB가 선정한 우량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 국가보훈처에서 추천한 약 60여 개의 최우수 기업이 동참하여 중장기 복무 재래군인 분들에게는 희망의 일자리, 기업에게는 성장에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KB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함께하는 국민의 평생 공동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취재진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